지난 주말 동안 시장을 장악했던 건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8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네 번째로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시장의 지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 모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가장 많게는 70% 넘는 지수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해당 이슈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현재는 기대감으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자금력에 눌려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8시 기준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된 두 가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 4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적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슈를 다 받아갈 수 있을지는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3분기에 매출액은 6,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는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작 모멘텀과 함께 비용 절감 노력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의 노력을 보여줬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예상했던 것만큼은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기업인데 연이은 빅딜 때문에 이자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매년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현재 리스크로는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유명한 IP를 통해서 보통 게임들을 출시를 많이 하는데 이 IP의 비중이 10% 정도의 수수료가 차지되기 때문에 기존작들의 흥행과 또 신작들의 흥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만 3천 원으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주가도 2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다만 6%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1,1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1%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41,1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 1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800억 원대로 전 분기 대비는 13%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영업 손실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도 흑자 전환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낸드 중심으로 감산을 확대하면서 SSD 모듈의 매출 부진이 있었고요. 또 고수익성 제품인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실적에도 조금 안 좋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의 매출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6억 원대로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내년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만 4천 원 선으로 유지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심탁 전창에는 2% 정도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36,0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하락 반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3.7% 하락한 34,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